don't show out. Smoother than a fish, I'll skip it. I'm too hot, hot fish. Call the police and the fireman. 예, 제 4장의 주제는 다이빙 인투 리컬전, 리컬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리컬전이 되겠죠. 그렇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제를 볼까요? 이런 예제, sum이라는 예제입니다. up to zero. 펑션, sum이라는 펑션이 아니라 sum이라고 하는 이름의 모듈이죠. 모듈에 이런 펑션을 증여하고 있습니다. 아규먼트가 제로인 경우에는 얘를 실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얘에 걸리겠죠. 그래서 m 플러스 up to m 마이너스 1 다시 up to를 호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리컬전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n 플러스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리컬전의 개념은 이렇다 라고 하는 것. 예, 그 점. 근데 자기를 또 다시 호출하는 거죠. 재귀적이죠. 리컬전이라고 하는 말은 재귀,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up to 5를 하게 되면 이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가 의미하는 바,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그죠? 그래서 리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리스트, 헤더, 테일. 리스트를 여기다 담게 되면은 제일 앞에 부분은 헤드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테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죠? 패턴 매칭에 의해서. 그래서 헤드 빼고 썸 테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조금 전에 봤던 그 썸이라고 하는 것에 일반화시킨 형식이죠. 그죠? 그래서 썸 리스트의 경우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딱 나오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리컬전입니다. 그렇죠?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이렇다는 거. 이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리스트를 트랜스포밍 하는 것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렇게 리스트 트랜스포밍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다가 어떤 걸 준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버티컬 바가 있잖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밀려 들어가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사실 해석하기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밀려간다고 들어가서 ABC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와서 A를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한번 다시 한번 이 비슷한 예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쨌거나 이것이 이런 형식이 되는 거는 이미 다 알고들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헤드 테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헤드가 되고 테일이 되고 헤드가 되고 테일이 되고 그리고 테일은 리스트이고 그죠? 헤드는 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엘리먼트들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하나의 리스트이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이게 헤드 테일 신택스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볼까 이번에는 테스트 데이터에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인데 그 멤버들, 엘리먼트들이 다 맵이 들어가 있죠. 맵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네 개 있는데 요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이 코드를 보십시오. 이 코드를 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파악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스트를 여기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담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것은 아이, 그러니까 요것이 이걸 담게 되면은 첫 번째 이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아이템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죠? 나머지 부분은 incoming items.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요만큼이죠. 요만큼은 incoming items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얘는 리스트잖아요. 얘는 리스트고 얘는 그냥 아이템이죠. 그죠? 아이템이고. 그래서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아이템의 타이틀 뽑아오고 이걸 뭘 가져오고 또 아이템의 프라이스를 3을 곱하고 매직을 트루로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죠? 새로운 아이템과 다시 리컬전이죠? 리컬전 인첸트 포 세일에서 남아있는 요 녀석 얘는 리스트잖아요? 그리고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또 뭔가가 만들어져서 또 이 비슷한 구조가 나오고 해서 끝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여기에 리턴 되는 거죠. 이게 바운드리입니다. 끝나는 부분.
그 끝나는 조건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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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요 전체가 나오게 되는데 합치는 과정을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들어가느냐 그죠? 그게 관건이죠. 저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 된다. 얘가 여기로 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옷은 이 스퀘어 브래킷입니다. 대중목욕탕에 들어갈 때처럼 옷을 벗고 알맹이 C라고 하는 것만 여기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버티컬 바가 이 대중목욕탕의 출입문이라고 보고 이게 탕입니다. 여기가 탕이고 얘는 새로 들어온 손님이에요. 손님이 외투나 뭐 옷을 벗고 알몸이 되어서 이쪽으로 탕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왜 이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제가 요 섹션을 보기 전에 우리 동네 목욕탕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쪽으로 연상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네 목욕탕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제주도 한경면 한경농협의 하나로 마트에 있는 목욕탕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죠. 나오는 것이 이제 리컬전입니다. 그래서 자, 키 베이스드 액세서리를 해서 자, 이런 아이템 이런 게 있습니다. 있으면은 이게 매직 프라이스 타이틀이에요. 얘들은 다 아톰이에요. 아톰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아톰이고 그 아이템의 크리에이터 없잖아요. 없으니까 닐. 오늘도 없죠. 없으니까 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매직 프라이스 타이틀은 되고 마찬가지 오너는 없으니까 리턴 에러가 되죠. 그죠? 요거 한번 코드에 넣고 볼까요? 그래서 요렇게 넣고 그런 다음에 다시 아이템에 요렇게 써. 요렇게 되죠. 그죠? 그럼 아이템에다가 만약에 타이틀을 요걸 지워버리고 엥? 그러네요. 요걸 지우고 이렇게 인용보를 넣은 거예요. 넣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묻거든. 일입니다. 왜냐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게 뭐라고 했었나요? 이게 아톰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아톰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타이틀 요걸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얘는 아톰이 아니죠. 그죠? 아톰이 아니니까 뭔가 타이틀 키워드 not required always atom. Even when quoted similar to atom similar made is 항상 얘는 아톰이 된다라고 키워드 리스트가 항상 아톰인가요? 그랬던가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키워드 리스트가 아니라 맵의 문법인데 맵의 문법이 안 먹히네요. 아 그렇군요. 예, 깜빡했습니다. 항상 자 키워드 리스트는 항상 아톰만 된다. 그러니까 스트링은 되지 않는다. 저도 맵하고 잠시 헷갈렸어요. 그 점을 고려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키워드 리스트의 경우 이게 키워드 리스트잖아요. 아 맵이잖아요. 맵인데 왜 안 되죠? 이게 키워드 리스트가 아닌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맵이고 맵에 이런 타이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가요? 보죠. 매직 마찬가지 true 프라이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패대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맵에서도 키의 모양은 통일을 시켜야 되는군요. 저는 키는 혼용될 수 있다고 value와 마찬가지로 혼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키는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톰은 아톰끼리 아니면 스트링은 스트링끼리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 먹히겠네요. 아이템 타이틀 그죠? 에드윈 롱리스트. 그럼 반대로 요거는 이제 안 먹히죠. 왜냐니까 요거는 요게 아톰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아이템 해서 엔 아이템.title 얘는 먹힐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먹힙니다. 왜냐니까 이건 키에만 먹히는 방식이란 말이죠. 점 찍는 게. 그래서 얘는 지금 키가 아니잖아요. 그 뭐라나 아톰에만 먹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아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그죠? 저도 잠시 헷갈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싹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인챈트 샵, 인챈트 퍼스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이미 매직이 트루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처음부터 매직이 트루인 경우도 있죠. 요 경우하고 요 경우, 그죠? 이 경우에는 가격을 3배로 올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니까 지금 여기 타이틀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맵들 중에서 매직이 트루가 아닌 것들은 매직을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가격을 3배로 올리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트루인 경우에는 이미 매직이 트루인 상황에서 트루로 해가지고 3배로 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격 그대로 두고 얘만 가격을 3배로 올리도록 이렇게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해보셨나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죠? 여기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패턴 매칭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패턴 매칭하고 좀 달라요. 그죠? 왜냐니까 아이템이 우리 이거 비슷한 건 본 적 있죠. 이런 비슷한 패턴 매칭 맵에서 아마도 55페이지에서 봤지 싶은데요. 이거 55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이런 패턴 매칭이 있었잖아요. strength value equals 16 기억나시나요?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strength value에 이 abilities에 있는 strength value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ability는 어떤 게 ability인가? 이게 ability잖아요. 그죠? strength가 16이다. 16이면은 그럼 요 조건이 만족이 되죠. 요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렇다면은 strength value에 abilities의 strength의 값이 딱 들어가도록 요렇게 이게 conditional 둔 거예요. 근데 요 컨디션이 조금 또 61페이지인가에도 다른 또 예제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61페이지 보시면은 요 가드예요. 가드. 이게 가드죠. 그죠? 가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것이. 그죠? 그런데 요 가드와 좀 전에 그것을 결합돼서 넣은 것이 보시면 이제 요런 거예요. 요게 요 문법이 굉장히 참 특이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아이템이 여기 들어와요. 패턴 매칭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컨디션 가드가 됩니다. 가드가 되어서 매직이 트루인 것들만, 그죠? 트루인 것들만 여기 아이템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아이템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매직이 트루인 것들 어디 갔나? 이거죠. 매직이 트루인 요 아이템과 여기 있는 이 아이템, 이 두 아이템이죠. 이 두 아이템이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이템 여기 들어오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인챈트 포 세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아이템들은 다 매직이 트루인 아이템들만 여기 들어와 있고 나머지들은 여기 없죠. 그죠? 그럼 매직이 트루가 아닌 두 개의 아이템이 더 남았잖아요. 걔네들은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와서 이제 요렇게 계산이 되어서 그런 다음에 요렇게 new item 하고 다시 enchant for sale 요렇게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이 아이템하고 여기 있는 이 new item하고 합쳐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합치해야 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얘가 들어왔습니다. 펄스죠.
펄스 트루 펄스 트루예요. 제일 처음에는 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펄스니까 어디서 걸리나요? 여기서 걸리겠죠? 여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이 여기도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호출했죠? 두 번째 홀로 호출했을 때 두 번째 아이템은 트루였잖아요. 트루니까 트루는 여기서 걸리겠죠. 여기서 걸리니까 그 아이템이 다시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뉴 아이템으로 하나 있고 다음에 트루인 아이템이 하나 있고 그죠? 그런 구성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는 것은 또 펄스죠. 펄스니까 또 얘가 실행되어서 또 뉴 아이템이 추가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트루니까 트루인 녀석이 들어가서 또다시 이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네 개가 합쳐져요. 두 개, 트루인 두 개와 펄스인 두 개가 펄스였던 두 개가 자동으로 합쳐집니다. 왜 자동으로 합쳐지느냐 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까요? 제일 먼저 이렇게 어디가 나? New item, 펄스인 경우죠. 펄스인 경우 해서 만들어지고 버티컬 바 해서 다음에 트루인 것이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버티컬 바 또 들어가서 이번에는 펄스인 것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펄스인데다가 요 펑션 펑크에다가 다시 뭐 리스트가 들어가죠. 리스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끝이에요. 어디 갔나? 마침표 여기 있구나.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 펑크 리스트. 펑크 리스트는 얘는 트루에다가 또다시 펑크 리스트잖아요. 펑크 리스트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자, 얘는 이 자리에 펑크로 들어가죠. 이게 모양이 좀 다르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되죠. 이렇게. 요렇게 됩니다. 그죠? 또 이 펑크 리스트는 어떻게 되나? 얘. 얘는 펄스에다가 펄스에다가 펑크 리스트가 되죠. 요만큼이 또 그대로 복사되어 나가서 여기 또 들어가자. 요렇게. 요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거는 뭐죠? 또 얘잖아요. 얘. 얘는 또 트루에다 펑크 리스트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얘가 들어가게 되겠죠. 요만큼이 요 펑크 리스트 자리에 들어갑니다. 요만큼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만큼이 들어가게 되죠. 요런 형태, 요런 형태. 그죠? 그러면은 제일 안에서부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에서부터 얘가 요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땡 끝나고 그리고 얘가 또 목욕탕 들어가야 되겠죠. 목욕탕 들어가는 방법. 옷을 벗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옷을 벗고 그리고 얘만 들어와서 목욕탕으로 딱 들어오고 문은 딱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도 또 목욕탕 들어가죠. 목욕탕 들어가는데 옷을 벗고 그죠? 그리고 목욕탕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또 얘도 옷을 벗고 목욕탕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요게 딱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요 아이템 4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펄스 그냥 트루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아이템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직이 펄스인 아이템과 매직이 트루인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길게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펄스 트루 펄스 트루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미 매직이 트루인 경우에는 가격 변화가 없고 매직이 펄스인 경우에만 트루로 바뀌면서 가격이 3배로 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하와 예나 어떻게 되나 뭐 한 명 이 중에서 둘은 가격 변동이 없고 둘은 3배로 가격이 뛰게끔 그렇게 구성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